그림을 그리고 감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12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정신장애 부부이자 작가인 이형균, 최진희 씨를 박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뒤로 넓은 들판, 그리고 강과 산이 펼쳐집니다. 곡선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이형균 작가의 그림입니다. 고양이가 일어서서 날아오르는 나비를 잡고 있습니다. 최진희 작가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고양이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정신장애 부부 이형균, 최진희 작가의 그림 전 따로 또 같이가 국립정신건강센터 갤러리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장애인 작업장에서 미싱 일을 하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일이 힘들었던 이형균 작가는 미싱을 그만두고 소호롬 아트센터를 찾아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어서 아내인 최진희 작가도 남편과 함께 작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아, 병이 악화됐다 한 순간 나왔어요. 와이프한테, 자기야 하자, 내가 데리고 가죠. 부부 작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정화합니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그림을 그리게 돼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 정화가 돼가지고 평온해지고 잔잔해지고 그렇게 됐어. 전시에서는 이형균, 최진희 작가의 합작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포함해 12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갤러리 앱은 2022년에 개관해 정신장애, 발달장애 작가전을 기획하며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분들이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뭐 일반 전시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시를 관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분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작가로서 작가의 시각에서. 전시는 8월 16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엠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